안녕하세요. 콜라겐 팩하고 있는 젤라입니다. 메이크업 시작하기 30분 전에 발라놨는데 딱 좋게 말랐네요. 떼어내줄게요. 이게 싹 말랐을 때 떼어내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짝 마르지 않으면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이건 제가 에이솔루션이랑 공동 개발 중인 스트롱 패드인데요. 보기만 해도 컨셉 딱 나오죠. 각질, 요철, 지성러들 진짜 기대해도 좋아요. 아직 샘플 단계고요.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메이크업 전에 팩을 하면 잔여물로 인해서 베이스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어두운 피부를 톤업해 메이크업할 때는 각질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서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패드를 사용해줬어요. 렌즈는 렌즈베리와 소윤님이 콜라보해 제작한 블러리 핑크를 껴줬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맑고 청초한 일본 인플루언서 느낌? 근데 사실 실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룩을 보고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디용 화이트닝 크림을 목에 미리 꼼꼼히 발라줄게요. 컨실러를 이용해 다크서클을 가려줄 건데요. 요즘 컨실러 팔레트가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서로 경쟁이 되면서 브랜드는 눈에 불을 켜고 서로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품력이 대부분 너무 좋아요. 다크서클, 팔자주름존, 입술 주위를 밝은 컨실러를 이용해 밝혀줄 건데요. 컨실러를 삼각형 모양으로 미리 올려놓고 픽싱되는 동안 쿠션 컬러를 몇 개 골라왔어요. 어뮤즈 쿠션을 쓰려고 했는데 피부 표현은 예쁜데 커버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쿠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은 맑고 투명한 느낌보다는 뽀송뽀용한 느낌의 베이스를 해줄 거기 때문이죠. 컨실러를 눈썹 위에 올린 후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 빗어 탈색된 눈썹을 연출해줬어요. 코는 조각하듯 콧대를 최대한 얇게 쉐이딩해주고 코끝이 봉긋해 보일 수 있게 콧잔등을 끊어줬어요. 동일한 제품으로 입술 전체적인 라인 위주로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섀도우 중 쿨 핑크 모브 톤의 팔레트를 사용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밝은 베이스 컬러를 얇게 올려줍니다. 여러분, 립밤은 스킨케어 단계에서 발라줘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야 입술 각질이 야들야들하게 제거되는데 제가 중간에 아차차 하고 발라줬어요. 이 립밤 바를 때마다 정보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상입니다, 여러분. 쌍꺼풀 테이프를 이용해 두꺼운 쌍꺼풀 라인을 먼저 만들어줬어요. 아이홀 중앙까지 음영 라인을 잡아주고 눈 앞머리와 눈꼬리 쪽은 조금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줬어요. 브라운톤의 섀도우로 눈꼬리 쪽엔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준 후 밝은 베이스 컬러를 이용해 눈두덩 라인을 밝혀 쏙 들어간 아이홀 라인을 최대한 볼록 나와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쌍꺼풀 라인이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애교살 라인도 한번 쓸어서 밝혀줄게요. 붉은빛이 약간 도는 팥죽색의 라이너를 이용해 전체 점막을 채워주고 눈꼬리 쪽은 눈매가 동그래 보일 수 있게 두툼하게 그려줬습니다. 이 라이너 색감이 주는 그 오묘한 다른 느낌이 있어요. 같은 라인을 그려도 이 색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아래 속눈썹 라인도 같은 컬러로 그려준 후 면봉으로 라인을 살살 풀어줬어요. 검은색 젤 라이너를 이용해 눈꼬리만 더 연장해 깔끔하게 빼준 후에 핑크색 펄 라이너로 애교살에 볼록한 느낌을 주고 뭉치지 않게 면봉으로 또 살살 풀어줬습니다. 눈동자 위 아래와 앞머리에 펄 섀도우를 올려 포인트를 살짝 줍니다.
사용했던 브라운톤의 섀도우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음영을 주며 라인을 풀어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얇고 힘있는 브러쉬로 애교살 아래 음영을 줘서 조금 더 도톰해 보이게 애교살을 강조해줬습니다. 이 셋은 제 인생 마스카라 최고 조합인데요. 이 뷰러가 제 눈 곡선에 가장 잘 맞더라고요. 살이 절대 찝히지 않아요. 데이지크 마스카라는 요즘 너무 핫하고 유명하죠. 화이바가 적당히 속눈썹을 길게 연출해주면서 뭉치지 않고 컬링력도 좋더라고요. 번짐이나 가루날림도 없었어요. 메이크업은 장비빨, 피카소 속눈썹빛 요즘 진짜 필수템이죠. 마스카라 후 사용하고 안하고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깔끔하게 빗어준 속눈썹을 가닥가닥 쪽집게로 찝어줬습니다. 아래 속눈썹도 꼼꼼하게 연장하듯 마스카라 해줬는데요. 시읒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속눈썹을 쓸어주면 쪽집게로 모아준 듯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가닥가닥 보인답니다. 오늘 블러셔는 베이스로 아주 쿨한 컬러를 사용해줬고요. 촉촉하게 물드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했어요. 이런 제품들은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알죠? 손가락으로 중앙부에만 톡톡 펼친 후 조금 더 흰기가 도는 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한 번 더 올려줬어요. 자, 그러면 가발을 쓰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립 컬러는 올리브영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 구입한 에스쁘아 톤다운 시리즈 토피 컬러를 오버립 베이스로 깔아준 후 경계를 면봉으로 뭉개주고 컨실러를 이용해 너무 지저분하거나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해줬습니다. 요즘 입술산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여기도 꼭 올려주세요. 그 위에 AOU 홍시밤을 듬뿍 올려줘서 탱글탱글한 명란립을 연출해줬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립입니다. 립이 돋보여야 돼요. 밝은 컨실러와 브러쉬로 최대한 소량을 이용해 하이라이터 존을 밝혀줬어요.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눈 앞머리 라인과 이 다크서클 라인을 밝게 밝혀주는 거고요. 눈두덩에 볼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볼록해 보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밝혀줬습니다. 살구색 라이너를 이용해 눈 뒤트임 라인을 채워주고 아까 사용했던 핑크 펄 라이너 있죠? 애교살과 눈동자 윗라인을 한 번 더 진하게 올려줬어요. 여기가 조금 더 반짝반짝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쏙 들진 않았거든요? 하이라이터는 핑크빔 뿜뿜하는 제품을 사용해 옆광대에 은은하게 올려줬고요. 모자는 가발을 눌러주기 위해서 잠깐 착용했어요. 프레스드 타입의 파우더와 브러쉬를 이용해 유분감을 살짝 잡아준 후 쉐이딩으로 얼굴 라인을 따라 살짝만 쓸어주듯 음영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핑크 뽀짝 명란립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룩 마음에 드나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 멘트, 우리 젤라또는 언제나 소중해요. 알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